여수항의 선박들을 통해 급변하는 여수의 모습을 담은 구자영 작가의 초대전이 여수 갤러리 노마드에서 열렸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비디오 아트를 선보이는데요.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 갤러리 노마드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비디오 아티스트 구자영 작가의 초대전이 인 카운터 A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여수에 머물며 여수항의 정박한 선박들을 통해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급변하는 여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여러 차례 배를 촬영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중첩된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들은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원유, 수송선 등 변화된 선박들의 역사를 환기시킵니다. 또 비디오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창문 연작과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다중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레드, 그린 앤 블루 등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그냥 자유롭게 감상하시고 또 사고를 하시고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그 무한한 정서를 키우시는 게 관람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작가는 한국 비디오 아트 거장 백남준 작가의 계보를 잇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비디오 아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의 공존과 기억 그리고 상징을 보여주는 이번 작품들은 관람객들이 비디오 아트의 예술 세계를 새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